마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되게 얼어 있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대박 골을 넣었죠. 사실 우리가 마샬 졸라 깠잖아요. 네. 조금 더 그럼 두고 보자. 아, 좀 두고 보자.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로 좀. 분명히 포텐셜은 있는 것 같으니 이 어린 선수가 큰 부담감을 받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드리블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했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해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배팅 사이트에서 차기 감독 리버풀 차기 감독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위가 클롭이에요. 그럼 간다? 근데 안 가요. 근데 안 가요. 안 가?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우리 히어포폴 6죠? 6. 아, 네. 아니네. 5. 5회예요? 우리 5회. 아, 6회다, 6회. 6회. 6회죠, 6회. 아, 위에다. 아, 위에다. 내가 이런 거 전 너무 싫어. 네. 아, 이거 가서 또 고쳐야 돼. 네. 아, 6회입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갑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재밌는 경기, 매치업도 좋은 거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EPL 리뷰 5라운드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한 네 경기 그리고 중계한 한 6경기로 나눠져 있는데 네 경기를 좀 자세하게 훑어보고 중계하지 않은 6경기는 결과만 쭉쭉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였죠. 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경기고 제가 봤을 때 이번 라운드에서 또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아, 에버튼 첼시. 첼시 어떡하니? 어떡합니까? 아니, 어떡하냐? 자, 아니,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나? 현재 순위 17위. 에? 승점 4점, 득실차 마이너스 5, 실점 마이너스 12로 최다 리그 실점.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쳤어요. 이게 무리뉴 첼시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무리뉴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뉴가 이제 오랜만에 첼시 돌아왔을 때 6패를 했었는데, 그렇죠. 벌써 지금 3패죠. 자, 네. 04-05 시즌 무리뉴가 이제 첫 부임했을 때 시즌 전체 1패. 어? 1패였어요. 네. 05-06 5패. 06-07 3패. 13-14 6패. 지난 시즌 14-15 3패. 15-16 5라운드 현재 3패. 그러니까요. 말도 안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난국입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대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중계할 때 유니폼을 바꿔 입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네. 예. 그럼 이 얘기를 에버튼 첼시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해보죠. 예, 일단은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스티븐 네이스미스가 해트트릭, 그것도 퍼펙트 해트트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왼발 슛, 오른발 슛. 3-1로 승리를 얻었던 에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3년 차의 무리뉴 이거 진짜 혹시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삐라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팀 내부적으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잡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는 잡음이 있으니까 팀이 지금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잡음이 안 생기려면 일단 팀이 승리해야 잡음도 잠잠해지거든요. 그렇죠. 승리하는 팀은 그래도 다른 어떤 잡음들을 그 승리의 기운으로 누를 수 있는데 누르죠. 계속 팀이 비기고 승리하지 못하고 지면 그 잡음들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언 때 페드로가 이제 데뷔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자자드나 싶었는데 화바바바박 다시 불을 아주 기름을 끼워 얹었습니다. 네. 뭐 페드로는 보이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요. 네. 자, 경기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베시치가 이른 시간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이스미스가 들어온 게 경기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겨요. 진짜. 네. 베스트 멤버였던 베시치가 빠지면서 아, 뭔가 에버튼이 산만하게 또 전반전을 치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들어온 선수가 너무나 네,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물론 이바노비치 조연도 있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네. 열중셔를 왜 이렇게 합니까? 두 번 했어. 결국에는 실점 3개 중에서 빌미가 다 네이스미스였어요. 아, 네이스미스라. 이바노비치였어요. 하지 말라고 열중셔. 왜 이렇게 열중셔? 뒤로 슬금슬금 가다 열중셔 하면 거기서 슛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슈팅도 열중셔를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건 박스 안도 아니었어. 바깥에서 열중셔를 해. 바깥에서 열중셔야. 왜 이렇게 쉬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진짜 느리다는 걸 이제 순발력이 떨어졌다는 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앞에서 윙이 잡으면 물러납니다. 뒤로 바짝바짝 빠지면서 네. 열중샷 준비하다가 딱 하면 그때 슛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바노비치가 첼시 팀에다 대고 네. 자, 경기력만큼 성적이 안 따라주는 게 조금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얘가 이래도 됩니까? 말을? 아니, 경기력은 좋은데 성적이 안 따라준다 얘기가?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데 첼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누가 이바노비치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첼시는 잘한 선수가 베고비치 말고 있었나 싶습니다.
베고비치도 존나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스토크 시티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훨씬 고생하죠. 스토크는 이런 식으로 막 이러진 않았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더 고생하고 있고 일단 또 크루트와도 오랫동안 못 나옵니다. 한 뭐 길게는 4개월. 네. 그렇게 빠지는데 디에고 코스타는 제가 봤을 때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기를 두려워하고 디에고 코스타 그러니까 아자르. 최근에 이번 시즌 아자르는 평범한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1라운드, 2라운드 때부터 아자르 얘기를 매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 폼이 안 올라와요. 아, 안 올라와요. 점처럼 쉽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날 경기에서 조노비 미켈이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미켈은? 보통 이제 마티치 옆에 파브레가스를 두면서 그렇죠. 뭔가 마티치가 수비적인 부담이 좀 가중됐었는데, 이번에는 조노비 미켈을 투입함으로써 뭐 안정적인 미드필더 라인을 기대했거든요. 해보겠다라는 네. 거였죠, 의중은. 네. 네. 그리고 또 기대했어요. 뭐 수비력만큼 이전만큼 실점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 미켈은 미켈이야. 아니 오히려 미켈이 없으면 마티치가 심적으로 네. 아 파브레가스가 수비력이 안 좋으니 내가 수비해야지. 내가 수비해야지. 그러니까 미켈이 있다 보여. 네. 그럼 저 수비할 줄 아시잖아. 네. 그러니까 마티치도 마음을 놔.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놓은 거야. 서로 각자 마음 놓다가 마티치는 득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티치가 포백 보호를 전혀 못 해줬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차라리 자기 눈 면상 앞에 파브레가 있으면 에휴 저 내가 수비한다. 들어와서 내가 수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켈이 있는데 아니. 도 수비할 줄 아는데. 그럼 내가 좀 나가야지. 나가야지. 그랬는데 둘 다 서로. 수비할 때도 같이 수비하면 되지 이랬는데 막 서로.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됐던. 안 됐죠. 네, 수비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브레가스를 앞에 뒀다는 건 예보고 이제 공격하라는 얘기잖아요. 파브레가스 기록 보겠습니다. 태클 승리 빵, 가로치기 빵, 어시스트 빵, 키패스 빵, 슈팅 빵, 크로스 빵. 파브레가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에. 근데 파브레가스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날은 공격 라인에 공격 라인에 아자르 파브레가스 페드로 다 안 보였어요. 그건 사실. 그런데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번 시즌 미드필더 붕괴 이후 영순위가 파브레가스입니다. 그거는 뭐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에버튼 미드필더들은 날아댕겼어요. 네이스미스 잘했죠. 네. 바클리 좋았죠. 그리고 좋았죠? 와 스톤스는 이거는. 지가 실력으로 보여주더만요. 그러니까 스톤스 겁나 잘하던데.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는데 네. 뭐 디에고 코스타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개발렸어요. 네. 디에고 코스타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 스톤스를 많은 팀들이 원하는지 알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짜 돌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올라갈 때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전혀 서두르지 않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잉글랜드 중앙 수비수가 약간 둔탁하지만 박스 안쪽에서 몸을 날리면서 뭔가 터프하게 막아내는 수비력이 좀 매력적인 유형인데 맞아요. 이 존 스톤스는 뭔가 스페인의 향기도 납니다. 수비할 그 때 보면 네. 예. 깔끔하게 수비하고 그렇죠. 빌드업한 패스까지 그러니까요. 네. 예. 뭔가 스페인의 꽤 괜찮은 중앙 수비수까지 그런 향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무리뉴가 보면서 아, 저 새끼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제가 왜 첼시를 리그 우승을 예상했지? 근데 딱 하나였었거든요. 수비력. 제가 이거 보고서 그 우리 영회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우승 후보 점쳤잖아요. 네네네. 형이랑 저랑 이제 1순위라고 그랬어요. 첼시가 1위다. 네. 그리고서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약간 밑밥을 깔았더라고요. 스톤스를 산다는 전제하에 수비력을 볼 셀 틈이 없다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네. 1순위라고 얘기한 거 근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랬는데 너무나 구멍이 많이 났고 저는 일단 이렇게 선수를 안 살지 몰랐어요. 그래 너무 안 샀어요. 네, 지금 선수가 없어요. 파브레가스 안 쓰면 누구 쓸 건데 윌리안? 그 정도밖에 없죠. 그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발라마는 네. 안 쓰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연습식 트레이닝 때 보니까 못하나 봐요. 안 쓰는 거야. 야, 그치 이바노비치 쓰던 놈 쓰자. 그러다 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치 오더 데이 저희 이제 가끔 보잖아요. 보고 나서 게리 리네커가 거기 사회자 게리 리네커가 요 하이라이트 끝난 다음에 이렇게 웃더라고요. 너털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와 이게 첼시인가?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외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끝날 무렵부터 에버튼 팬들이 찬트라 그러죠. 응원가 내지는 구호를 불렀는데 그 응원가가 그렇대요. You are getting sacked in the morning. 너, 니, 너님 아침에 일어나면 경들도 있을 거야. 무리뉴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응원가를 불렀대요.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리뉴한테. 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경질돼 있을 거야. 막 비아냥거린 네. 거죠. 근데 그 응원가가 굉장히 창의성 있네. 그렇죠. 선수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감독. 넌 내일 경질될 거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가 이 이후에
참 무리뉴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삐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마르티네즈가 인터뷰를 먼저 했대요. 근데 보통은 원정팀이 먼저 하는 경우가 대다수랍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뭐 마르티네즈가 먼저 했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무리뉴가 얘기를 했어요. 로베르토, 그러니까 마르티네즈, 야 너 다음번엔 우리가 먼저 좀 하자. 우리 또 멀리 가야 되잖아. 집에 가야 되잖아. 어. 그랬더니만 마르티네즈가 호세, 그러니까 무리뉴,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순서를 정해준 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무리뉴가 캘! 욕을 했어요. 그게 녹취가 돼가지고 다 떠돌아댕기면서 야 무리뉴가 이제 맛이 갔나 보다. 이게 이제 진짜 흔들리는 거예요, 무리뉴가. 아, 그러니까 무리뉴가 마르티네즈한테 왜 네가 먼저 하냐, 나 밖에서 기다렸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마르티네즈도 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들어와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갔는데 무리뉴도 아유씨,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정황상 혼자 그냥 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약간 마르티네즈한테 한 것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어, 무리뉴 너무 쫄리나 본데 쟤 왜 저래?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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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리뉴가 진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정신이 없고 쫄리는 거니까 헛소리를 거예요. 하는 거지. 네. 너무 헛소리라기보다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는 경솔하고. 거지. 경솔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만큼 첼시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 첼시가 어떻게 반등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등을, 그리고 좀 딴 팀들이 좀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수비가 엉망이라서. 그러니까 첼시 무리뉴의 팀은 언제나 포백이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 한 팀이 희망을 가져가려면 적어도 실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점을 하지 안 하고 최대한 그 0대0 상황 또는 무승부 상황을 오랫동안 만들면서 한두 골로써 겨우겨우 승리하고 그 다음 라운드에 분위기 바꿔가면서 이제 완벽하게 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기도 전에 계속 밑에가 무너져 버리니까. 네, 이바노비치 단계를 못 밟는 거지. 1단계가 일단은 수비고 무실점인데 1단계조차도 시작을 못 하니까 2단계 3단계는 잘 될 리가 만무하죠. 허리 아래가 엉망입니다. 네. 네. 어떡하냐 진짜. 이건 너무 지금 첼시에게 일단 연민의 정의를 좀 느낄 정도로 너무 사람 애들 좀 불쌍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무리뉴와 첼시가 어떤 식으로 타개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리그 12실점 최다 20개 팀 중에서 제일 많이 실점을 했다는 건 무리뉴 입장에선 수치스러운 일일 거예요. 네. 아마 속으로 벅벅 긁고 있을 거고 제가 오는 길에 또 기사를 봤는데 무리뉴가 트레이닝장에서 농담하지 말랬대요. 야, 그러니까 그거 있죠. 저희 의경 나왔는데 야 니네 농담 깼어. 야 입 벌리지 마 이런 거 있거든요. 하지 마. 이거지. 우리도 운동할 때 분위기 안 좋으면 네. 코치가 막 이렇게 운동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코치가 야 이 졌는데 웃음이 나와? 이빨 그런 거. 보이지 마. 야 이 보이지 마. 이빨 보이지 마. 이빨 다 털어볼 테니까 뭐 그런 거잖아. 이게 진짜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리뉴가 선수한테 이빨 보이지 말라고. 그렇죠. 이 보이지 마. 이거 한 거예요. 한 거지. 이런 분위기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차 이게 일단은 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지 아닌지 모르죠. 일단은 다음 라운드가 아스날이에요. 요거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스날을 잡으면 확 뜰 수 있고 아니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다음 라운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번 주 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가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형이 그것도 보러 가잖아요. 이 첼시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네. 첼시 마카비전을 봅니다. 마카비 텔아비브. 네. 마카비한테도 지면 네. 그러면 네.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첼시의 문제점이 뭔지 직접 가서 한번 마카비전을 직접 관전한 뒤에 예,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모아서 네. 이제 저희 또 중계와 히든 풋볼에 그렇죠. 자세히 녹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리뉴 감독의 표정을 한번 직접 멀리서나마 보고 형 이바노비치랑 네. 같이 사진 같은 거 하나 찍고 오면 안 돼요? 열중쇼한 상태로 그거 진짜 오면 형 대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 한번 그럼 진짜 1위 갑니까? 형이 같이 열중쇼하고서 인증샷 하나 찍고 오면 아 대박이에요. 아 이바노비치 보고 싶다. 예. 네. 이바노비치가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 얼마나 그쵸? 엉덩이가 큰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보면 이헤나초 아주 회성처럼 등장한 유망주가 90분에 득점을 해서 맨시티가 약간 진땀승 네.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은 이 경기는
경기 전에 스털링이랑 다비드 실바가 빠지면서 아, 이 둘이 없을 때 과연 맨시티가 어떨까 요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감독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을 두텁게 하기보다는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힘을, 창의성이 없어진 걸 최전방의 힘으로 투톱으로 좀 상쇄시키려고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투톱을 놓고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와 아게로 투톱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투톱 중에 하나가 일찍 부상으로 빠졌죠. 네. 아게로가 무릎 부상으로 일찌감치 경기에서 빠지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슈였죠. 케빈 데브링의 데뷔전을 좀 일찌감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느낌은 일단은 아, 확실히 실바와 스털링이 없으면 맨시티도 답답하긴 하겠구나. 그렇죠. 실바와 스털링이 없었을 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펠레그리니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빈 데브루잉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록만 네. 놓고 보면 전반전에 이제 교체 투입돼서 21분 뛰었잖아요. 이 전반전에 21분 뛰는 동안에만 키패스가 3개였습니다. 아, 네.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괜찮았던 것 같고, 다만 아게로가 부상으로 빠지고 요 부상 덕분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유벤투스전에도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단 제외가 됐는데 심각한 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타박 부상이 좀 네.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와 이게 본인만 가지고는 조금 공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게로가 워낙 뛰어나고요. 그렇죠. 보니가 물론 스완지 시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아게로에 비하면 커리어 상으로도 한참 뒤처지잖아요. 그럼요. 네. 결국 이제 뭐 맨시티는 그러니까 이래서 스카우팅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코가 아게로만큼 해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데려온 선수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됐으니까 또 급하게 지난 시즌에 이제 겨울 이적시장에서 보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죠. 아 보니가 경기를 좀 많이 못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완지 때만큼의 그 파괴력이 나오지 않아요.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는 이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그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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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박스 안쪽에서 득점력을 좀 간간히 보여준다면은 그쵸. 금방 또 스완지의 또 무게력 파괴력을 무게감과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나초의 경우에는 그 매치 오브 더 데이 패널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회차의 그 패널들이 앨런 시어러랑 이안 라이트.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 가장 진짜 내노라 했던 그 공격수들이었는데 골을 가장 많이 그렇죠. 넣는 대단히 뭐 많이 넣는 선수들이었는데 그 이에나초의 득점이 단순히 집어 주워 먹기가 아니라 수비수 3명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그 움직임 순간의 자체가? 순발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계라는 것 자체가 이 선수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어린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팀에도 큰 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 맨시티였는데 수정국에게 패하면 뭔가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고 뭔가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대단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그럼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에나초의 이 선수의 골로서 많은 걸 가져갔었던 5연승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실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비 그렇죠. 또 철저히 되고 있고 실바와 스털링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잡아냈다는 것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반대로 팰리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 패배는 됐는데 제가 봤을 때 팰리스가 이번 시즌에 좋더라고요. 아, 파듀? 퍼듀 네. 감독이,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포를 떼고 나온 맨시티지만, 지금까지 맨시티랑 상대했던 팀들 중에 맨시티를 가장 좀 어렵게 썼던 네. 그런 팀인 것 같고, 허리 밑에는 굉장히 터프해요. 아, EPS 스타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리 위쪽은 그 역습에 특화되어 있는 동물스러운 선수들이 많잖아요. 자하. 볼라시. 볼라시. 펀천. 펀천. 이러니까, 네. 펠리스는 제법 상위권 팀들을 어렵게 해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물론 다비드 실바와 스털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맨시티라는 팀을 상대로 이 크리스탈 펠리스가 계속적으로 무실점을 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경기 막판까지 무실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예. 뭐, 실바하고, 이 스털링 안 나와도 뭐 나바스 있죠. 그렇죠. 페르난지뉴, 야야뚜레, 나스리, 뭐 아게로 보니 있었는데. 겁나 세요. 그렇죠. 네, 존나 세요. 세잖아요. 네, 네, 이런 공격수 미드필더를 상대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수영군과 맨시티의 경기, 맨시티가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뭐 초반 기세는 파죽지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데브루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았다. 합격점. 좋아요. 나 오늘 챔피언스에서도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요즘에 네. 잠시 여담이지만 유벤투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많이 바뀌었고 예. 주요 자원들이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많이 좀 교체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가 보죠. 네. 노스웨스트 더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리버풀의 경기. 네. 뭐 얘기가 많았어요. 경질 더비다. 노스웨스트 더비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예뻐해 마지 않았던 맞살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히든 풋볼을 얼마나 우려 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살이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맞살 땡큐죠, 사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스코어로 따지면 맨유가 3대 1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야, 전반전 진짜 못 봐주겠더라. 전반전은 심지어 MOTD에서 전반전을 하이라이트에서 안 만들었어요. 매치업 대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진짜 재미없었구나. 어? 나 봤는데 전반전 하이드가 되게 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아 거의 안 나오는. 그러니까 얘기는 후반만 갖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맞아요. 전반전은 진짜 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어러도 얘기하기를 느리고 재미없고 도전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옆으로 빼고 뒤로 빼고 지루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패패스 엄청 하고 재미 진짜 졸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미없었는데 리버풀도 어떻게 하면 안 지르려고 내려앉고 있고 계속 내려앉고 전반전에 막 패스만 옆으로 하고 패스 이러니까 재미없었는데 벤테케는 외로운 독도인 줄 알았어요. 독도. 쓸쓸하더라고요. 네, 외로운 섬 하나. 외딴 섬으로 뚝 떨어져 있었는데 자, 이 경기에 균열을 준 거는 바날이었습니다. 바날이 과감하게 대파이를 빼고 애슐리형, 새슐리형을 집어넣으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가 감독이라도 대파이는 뺐어야 됐었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프타임에 뺄 줄 몰랐어요. 아, 조금은 그래요? 보통 이런 과감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60분? 뭐 이럴 때. 근데 왜 뺐겠습니까? 아, 진짜 그 정도로 못했다. 하프타임에 네. 빠지면서 0이 들어왔는데 0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경기가 이제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골을 생각을 해보면 블린트가 아주 짜여진 각본대로 확실한 그 약속된 플레이로 블린트의 득점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프리킥을 누가 얻어냈냐고요? 그러니까요. 애슐령이 0이었습니다. 네, 데파이였으면 그냥 뺏겼을 텐데. 아, 그러네요. 새똥 먹고 이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애슐리형이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그 속보 그 가십거리에서 네. 데파이가 올드트래포드 주문을 입 벌리고 산책하고 있다고. 나도 똥 안 떨어진다. 네. 똥 먹으면 나도 변할 텐데. 네, 그런 가십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대파이가 입을 벌리고 이제 올드트래포드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그 확률이 그때 있네요. 보니까 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대요. 훨씬 낫죠. 당연하죠. 네. 지나가던 새가 올드트래포드 그 한가운데 애슐리형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똥을 떨어뜨릴 그러니까요, 확률은 네. 그거는 진짜 대박 확률이거든요. 아, 제 로또 맞을 확률이 나름 높아요. 근데 그 로또 맞을 확률이 낮잖아요. 낮죠. 네. 이 확률이 당연히 더 낮는 거고. 근데 대파이가 그 확률을 위해서 이제 그렇죠. 올드트래포드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네, 거죠. 확률 높이기 위해서. 그 아세요? 번개 맞을 확률이 더 높은 거? 로또 맞을 확률보다? 번개 맞아. 뭐 번개 연속 세 번 맞을 확률인가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번개 칠 때 무서워 죽겠는 거야. 혹시 맞을까 봐. 생각보다 높을 것 같아. 생각보다 로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번개 맞는 사람이 있잖아. 아, 있겠죠. 그럼 나도 솔직히 속마음으로 로또 한번 맞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확률을 버리고 번개 맞을 확률을 번개를 맞아버리면 그렇죠. 왜 벼락 맞을 놈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번개 칠 때마다 요즘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릭도 좋은 플레이 해줬고 저는 리버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리버풀도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데닝스 한 거 있나요? 네. 벤테케 고립됐죠? 네. 피르미노는 잘못 샀습니다. 결론 났어요. 잘못 샀어. 끝이야. 아 모르는 거지. 아 끝이에요. 네. 피르미노는 없어도 돼요. 네. 쿠티뉴가 안 나오니까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없고 피르미노는 망했어요. 네. 이래도 됩니까? 그래도 저는 호펜하임에서 하는 거 보고서 호펜하임에서 제법 괜찮았거든요. 좋았죠. 망했어. 네. 아무것도 못해요. 느려. 그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피르미노는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벤테케랑 펠라인을 썼으니까 두 팀 다 사실 경기력이 안 좋았던 게 아니 둘 다 벨기에 거인들을 앞쪽에 세워놨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못 썼어요. 측면에서의 돌파도 잘 되지도 않았었고 특히나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데파이가 좀 종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윙어인데 마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지역에서 펠라인이 머리를 보는 킥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고요. 별로였죠. 답답했었죠. 네. 네. 마이클 콕스라는 그 컬럼리스트가 한 얘기가 자, 이 경기가 얼마나 후졌는지 내가 방증해 줄게. 애슐리 형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 그런데 애슐리 형이 와서 이 경기를 바꿨다는 게 이 경기력 두 팀의 경기력이 얼마나 후졌다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아주 날선 미남. 야, 아이 무슨 콕스? 마이클 콕스. 마이클 콕스. 아이 새끼 말 심하네. 아니 애슐리 형 뭐가 되냐고. 아니 애슐리 형이 뭐가 되냐고. 말씀 심하게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한 건데 마이클 콕스 얘기를 조금 다시 옮겨보면 그러니까 영이 잘하긴 했으나 특출난 움직임은 아니었다. 즉 두 팀의 경기력이 그만큼 후지다는 거 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사실 월드클래스는 아니잖아요. 네네. 잘하는 선수임은 불명하지만 네네. 근데 영만으로도 경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두 팀의 경기력이 정말 후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네.
마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샬이 이제 전우조 FTX를 짜고 나왔지 않습니까? 슈나이덜링과 함께 네. 혼자 쓸쓸할까봐 처음에 되게 얼어있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대박 골을 넣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어. 그 마샬이 들어가기 전에 슈나이덜링이 이제 통역해준 게 맞더라고요. 네, 통역을 해주면서 해줬어요. 마샬에게 전술적 지시를 내렸었는데 어쨌든 뭐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샬 졸라 깠잖아요. 네, 깠는데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네. 이제 조금 더 그럼 두고 보자. 좀 두고 보자. 분명히 네. 포텐셜은 있는 것 같으니 사실 이 골 뭐 왜냐하면 아마 맨유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케다. 마케다 대표로 나 히든 포플하면서 마케다 얘기하려고 아 그랬어요. 나도 말 잘했어요. 네. 아 마케다 얘기해야지 네. 좀 좋은 비교가 되겠다고. 맞아요, 딱이에요. 네, 왜냐면 마케다 그때 대박이었어요. 와, 대박. 이제는 반니스트레 루이를 뒤를 이을 스트라이커가 드디어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임팩트는 마케다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케다가? 어디 갔습니까? 마케다 갔죠. 어디? 그러니까 공 막 차다가 네.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샬도 아마 메뉴 팬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조금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어린 선수가 큰 부담감을 받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드리블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했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해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경기 전에 주중에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많이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 그거였어요. 반할과 선수단이 불화가 심하다. 그 얘기가 많았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쭉 얘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룬이랑 캐릭이 반할방에 찾아갔대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에 기사가 나오기를 되게 불만이 많아서 찾아갔다. 큰 언쟁이 오고 갔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밝혀진 얘기는 반할이 그 기사에 조금 열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요 노스웨스트 더비 매치 컨퍼런스 때 얘기하기를 아니 선수들이 내 방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와서 무슨 얘기했는지 가르쳐줄까? 룬이랑 캐릭이 오더니만 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떠났다. 많이 떠나다 보니까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좀 생기가 없다. 우리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적극 받아들여서 선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은 걸 풀었다. 그리고 소통하고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는데 팀과 감독과 선수가 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대화였다. 아주 건전한 얘기였다. 네. 그랬는데 기자들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우리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맨유는 첼시와는 반대로 네. 굉장히 많이 잡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제 마샬에 대해서는 이제 쿨하게 마샬 골 not bad. 나쁘지 않아. 아주 친데레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로저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 리버풀은 아주 환상적인 클럽이다. 왜? 내가 부임한 다음에 리버풀 상대로 다 이겼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로저스를 약으로 올렸죠. 이 얘기에 전제에 뭐가 달려 있어야 되냐면 환상적이구나. 근데 많은 도움이 됐구나. 네. 반할 감독이 부임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로저스가 얘기하기를 반할 EPL 만만하게 보지 마. 이랬는데 지금 전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할이 그걸 기억하고 까는 거죠. 예, 그렇죠. 리버풀은 환상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예. 네. 자, 뭐 여튼 마샬 때문에 좀 재밌었던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마샬이 이제 득점뿐만 아니라 그 전 패스나 이런 것도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마샬 덕분에 또다시 이제 프리미어리그 또 맨유 경기를 지켜보는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재밌어졌죠. 네, 또 다른 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던 라운드였습니다. 뭐 대안은 이제 복귀를 했고요. 대하 요 얘기 이제 제기 대안은 뭐 근데 확실히 나오니까 잠깐 이상한 실수 하나 있었는데 대안 정말 잘 막아요. 얘는 진짜 월드클래스 키퍼입니다. 좋은 골키퍼예요. 정말 좋은 골키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지.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재계약에 성공한 했고요. 맨유가 되겠습니다. 뭐 대하 얘기는 우리가 지난 방송 때 했었으니까요. 네. 예. 아시는 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경기는 없죠? 하나 있죠. 아, 하나 더 있죠. 네. 저희 또 손흥민 선수의 경기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 왜냐면 이 경기가 그랬습니다. 네. 아, 자 썬더랜드 대 토트넘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본 경기 중에서는 그러니까 중계를 한 경기에서는 마지막 경기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1-0 승리. 82분에 라이언 메이슨이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의 중요한 건 손흥민의 데뷔전이자 첫 선발 출장 경기였다는 게 중요한데 일단 토트넘은 마수거리 승리, 리그의 승리를 거뒀는데 와 경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그건 잘 모른다고 봐요. 저는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경기 끝나고 손흥민이 뭐 시간이 필요하네, 너무 부진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이제 메라운드 팔로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본 결과 이거는 어느 한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토트넘의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은데 손흥민 선수가 좀 적응을 못하면 저도 얘기를 아 조금만 더 맞춰보면 적응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을 텐데 토트넘 자체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 녹아드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힘이 너무 워낙 그런, 다운돼 있으니까 워낙에 다운돼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이제 약간은 좀 모자랐던 오프터볼 움직임 이런 거를 떠나서 네. 경기 자체의 이 기운을 올리고 손흥민이 적응하는데 저는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지켜보고 우리 팬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필요한 손흥민뿐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토트넘이고 해리케인이나 뭐 샤들리 그리고 뭐 에릭슨이 계속 지금 부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귀하지 않았나요? 누구요? 에릭슨. 에릭슨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유로파 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좀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에릭슨만 돌아오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번 네. 주말에 손흥민과 또 에릭슨의 콤비네이션 또 그렇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제가 또 그걸 보러 갑니다. 아, 네. 예. 과연 손흥민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아니 직접 가서 그것도 또 형이 네. 직접 보고 와서 네, 이제 직접 보고 풀어주시면 와서. 되겠습니다. 네, 이바노비치랑은 꼭 인증샷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바노비치랑 인증샷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의 이제 경쟁자 격인 라멜라가 어시스트를 했는데 네. 이 골의 어시스트보다는 메이슨이 움직임에 좀 패스 무브가 좋더라고요. 네. 그 정도 이 경기는 크게 일단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뭐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그 포체티노 네. 감독이 라멜라를 그래도 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써보려고 그러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잘했던 게 머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라멜라를 좀 빨리 좀 끌어올리고 싶어서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멜라를 어쨌든 뭐 라멜라가 도움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라멜라가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라멜라, 왼쪽에 손흥민, 괜찮아요? 가운데 에릭센. 아 좋죠. 좋지 않습니까? 또 라멜라가 왼발이 좋으니까 꺾어 들어가서 이제 네. 슈팅을 하는 것도 좋고 손흥민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윙포워드인 뭐 그 이번에 부상으로 못 나온 친구 누구죠? 뎀자리 뎀벨레 그리고 샤들리 얘 능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예, 예. 볼 수가 지켜봐야죠. 있겠죠. 네, 샤들리도 네. 이번에도 좀 존나 됐잖아요. 아 샤기꾼. 네. 샤기꾼이죠. 뎀자룡 샤기꾼은 네.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샤기꾼.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요 경기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하지 않은 여섯 네. 경기를 한번 결과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아스날 대 스토크, 아스날이 2-0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첫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거든요. 예, 예. 아 월컷은 원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잠깐만 네. 해보면 EPL 현재 5라운드 종료 다한 다음에 키패스 1위가 카솔라 23개, 네. 2위가 웨질 20개, 둘만 만들어낸 게 43개의 기회였어요. 시어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탑 스트라이커는 아스날에 와라. 최소 30골은 넣는다. 비아냥거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이안 네. 라이트, 아스날의 네.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코시 골 넣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해트트릭은 했어야 된다. 야 그렇죠. 나였으면 그거 다 넣었어.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네. 2-0으로 이겼지만 욕먹은 경기였어요. 아니 움직임은 졸라 좋아 월코시. 아, 계속 움직이는데 네. 못 넣어. 뭐, 근데 골을 못 넣어. 이런 예. 선수들이 있거든.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선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윙으로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 원래 자리 윙포드로 가라. 윙포드로 가. 왜 자꾸 최전방 서가지고 경기를 망쳐. 네. 거기서 진짜 웬만한 선수 아마 마샬 가서도 해트트릭 했을걸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네. 아 마샬이 드디어 마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데요. 왜냐하면 아 여기 마샬이 애증이네 형이. 왜냐하면 이 월컷이 네. 움직임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딜리버리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 택배 크로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웬만큼 득점력 있는 선수였다면 다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들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월컷이.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형이 이제 마샬에 대한 애정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번에 아스날 갔으면 아, 이 경기는 해트트릭 했습니다. 아, 그런데 마샬은 네. 이제 아스날 구단 차원에서는 살 수가 없는 선수. 너무 비싸니까.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노리치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승격팀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노리치가 3-1 승리를 거뒀고요. 본머스는 좀 부상 선수가 좀 많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좀 메꾸지 못하고 3-1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왓포드와 스완지 이제 기성용 선수는 66분에 교체 출장을 했었는데 왓포드가 1-0 이갈로가 득점을 하면서 간만에 스완지 답지 않은 경기를 보잖아요. 스완지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스완지가 이런 팀이 아니거든요. 빅포를 노리는 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스완지 빅포 가야 되는데.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레스터 시티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레스터 시티가 대역전극을 2대 0에서 3대 1로 역전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레스터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라니에리 감독이 네. 아, 좋아요. 잘해요. 라니에리가 근데, 잘하는 감독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불렀죠. 다시 부른 거잖아요. 네, 다시 부른 거잖아요. 이 클럽에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감독인데. 뭐 AS 로마 유벤투스 다 있었잖아요. 그럼요. 맨시티도 있었고. 능력이 있는 감독인데 아, 맨시티 첼시 어. 그렇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콜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니에리가 2등을 잘합니다. 2등 전매예요. 네, 2등 기가 막히게 해요. 진짜 홍진호의 네. 기운이 흐르는 분인데 네. 그 이상은 가기 좀 힘들고요. 예. 홍진호의 기운. 맞아 맞아. 콩의 네. 기운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2등 하잖아요. 그렇죠. 2등이에요.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이렇게 EPL 리뷰 5라운드 경기 한번 슥 훑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 박정윤의 삐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박종유 아 히든 풋볼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이 코너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히든 풋볼을 들어요. 바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종윤의 삐라 네. 시간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뭐 EPL의 리뷰, 뭐 EPL 여러 가지 소식 그런 것도 참 좋아합니다만은 박종윤이 들고 오는 어떤 이런 가십. 그리고 그 안에서의 스토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뭐 네. 이제 많은 분들의 귓구녕을 네.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똥 묻은 삐라를 주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삐라가 날라왔어요. 오, 진짜요? 네. 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날아온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저희가 맨날 맨유 얘기하고 아니면 저 아스널 얘기하고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아유, 지금 그만 좀 해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리버풀이 대다수입니다. 리버풀? 리버풀 보세요. 자, 이게 삐라만 두 장입니다. 삐라 두 장인데 자, 리버풀! 리버풀이 거의 두 장 다예요. 자, 리버풀입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리버풀 얘기라니. 리버풀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로저스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하. 감독 얘기가 이제 당연히 나오죠. 네. 당연히 나오죠. 자, 일단은 요 이번 시즌이 들어오기 전부터 올 초부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로저스에 대한 경질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음흠. 그건 다 아실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너무 웃긴 거는 로저스 얘기하지 리버풀 얘기하지 말래. 리버풀 팬이 네. 아, 여기 지금 저 리버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저 사람이 저 스포티비 PD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네. 저랑 친한 PD인데 리버풀 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더 할 겁니다. 네. 예. 브랜단 로저스 경질 펀드가 생겼어요. 팬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돈을 모으는 이유가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는 이 돈을 써라 이건가요? 뭐 그거나 혹은 브랜단 로저스를 경질시키면 이제 위약금 같은 걸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약금을 우리가 모으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또는 경비행기 띄우려고 모금해서 비행기 띄워가지고 로저스 가운 막 이렇게 하면서 플라이 카드라도 네. 내리려고 네. 그래서 이제 펀드가 생겼는데 목표 금액이 1,000만 유로예요. 1,000만 유로인데 지금까지 15유로 모였습니다. 아. 내가 좀 가서 돈 좀 모금하고 오겠습니다. 모금 좀 하고 와요. 잉글랜드 가서. 잉글랜드 가서. 네, 송금하고 오겠습니다. 예예. 예.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리버풀 선수였었던 그 독일 선수 있죠? 디트마 하만. 네. 하만이 데일리 메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클롭은 리버풀에 아주 딱 맞는 감독이다. 클롭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딱 맞는 감독이가 네. 딱 맞는 감독이고 시즌 전에 제의를 했으면 아마 분명 왔을걸? 아하. 근데 안 한 거야. 그렇지.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사실 또 스카이벳 이제 배팅 사이트에서 네. 차기 감독 리버풀 차기 감독에 대한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위가 클롭이에요. 그럼 간다? 근데 안 가요. 근데 안 가요. 안 가?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봐요. 아, 그래? 저는 이번 시즌 로저스로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와도 내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고 2위는 에메리.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약간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언론에서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빌라스 보아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빌라스 보아스는 진짜 물론 지금 뭐 좋은 감독이기도 하고 유로파 우승도 했습니다만은 야, 한번 빅클럽 맡으니까 계속 그 이게 그러니까 뜨네. 처음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TV를 보면 네. 배우들이 처음에 주연급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계속 주연을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빌라스 보아스 감독이 이제 얘기를 나오니까 리버풀 팬들은 학을 뗍니다. 안 돼. 제발 오지 마.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 저에게 삐라를 던져준 사람이 바로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아, 스티븐 제라드? 제라드가 자서전을 발간을 해요. 네. 9월 24일에 발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쏙쏙쏙 데일리 메일을 통해서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홍보성 홍보성으로 이제, 네. 얘기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 게 많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얘기인데 제라드 나는 영업사원이었다.
아, 자기가 영업사원이었다는 얘기를. 네. 자, 이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제라드가 이야기하기를 몇몇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영입할 때마다 매해 여름마다 제라드한테 구단에서 야, 쟤 좀 설득 좀 해줘. 아~ 그 역할을 맡겼대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일부러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를테면 예전에 페드로 첼시에 데려왔을 때처럼 네. 무리뉴가 딱 전화하면 알아서 기잖아요. 네네. 딱 가서 야, 와. 야, 언니 불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맡긴 거죠. 야, 좀 데려와봐. 야, 제라드 좀 데려와줘. 네가 좀 명망 있는 선수니. 그렇죠. 네. 그것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게 클럽 수뇌부가 생각하기를 제라드가 설득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하. 그러니까 제라드를 통해서 이제 설득을 시킨 거죠. 음흠. 이제 여기서 예시가 나오는데 2013년도에 타겟이 윌리안이었어요. 윌리안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네. 제라드가 야, 우리 팀이랑 너 연락을 했다며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대신 얘기해줄게. 그랬더니만 답장이 왔어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뛸 수 있으면 좋겠다. 제라드가 이제 보낸 거죠. 네. 제라드가 보냈더니만 윌리안이 얘기하기를 형, 나 챔스 뛰고 싶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너무 형 좋고 형 패스 받고 싶은데 형 되게 좋아해. 형 챔스 뛰고 싶어. 근데 나 챔스 뛰고 싶어. 아, 왜냐하면 리버풀 가면 챔스 못 뛰잖아. 난 그래도 이적 안 해도 샤우타르에서는 챔스 뛰어. 그러니까 반박터치 챔스 나가. 근데 아무리 무조건 챔스 나가거든. 리버풀이라도 챔스 못 나가잖아. 그래도 못 가겠으면 이적을 아예 안 하고 차라리 샤우타르에 있으면 있었지. 챔스 못 가는 팀은 안 갈래 이거잖아요. 제라드가 근데 네. 이제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랬더니만 그래 이해해. 야, 더 둘러보다 와. 저런, 더 둘러보다 와. 야, 딴 데도 다 보고 나한테 생각 있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예. 제가 제라드 제라드 네. 너무 격한. 제가 말 심했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제라드 미안. 제라드 미안합니다. 예예. 자, 그리고서 이제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돈 얘기랑 계약 조건 얘기는 절대 안 했대요. 이제 그런 얘기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진짜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 야,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면 진짜 그렇지,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다 이제 절대적으로 야, 한번 같이 뛰자. 뛰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 진실을 보냈는데 네? 언제나 답장은 똑같았대요. 형이랑 정말 같이 하고 싶어. 근데 형 거기 가면 챔스를 못 뛰잖아. 계속 이러니까 답장도 똑같아. 그래, 더 둘러보다 와. 계속 이렇게 답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형은 기다린다? 형은 기다릴게. 더 둘러보다 와. 둘러보고 와. 난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문자하고. 형이 미안해. 형이 챔스를 못 나간 그래, 거야. 그래, 야,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네. 저녁 때 내가 방해금지 모드 안 할게. 아무데나 문자 보내. 이런 식으로 네.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애들은 그렇게도 얘기 안 하고 형 나 리버풀 싫어, 나 런던 갈래. 파리가 좋아. 이런 애들도 많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제라드가 푸념하듯이 한 얘기가 자기는 2014년이 너무 압권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딱 와가지고 어처구니없는 타겟을 팀이 얘기하더래요. 그 타겟이 얘기한 게 토니 크로스래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아니 뭐 제라드도 듣고 어이가 없는 거야. 야, 뭐라고? 다시 물어봤대요. 토니 크로스? 그랬더니 토니 크로스한테 연락 좀 해봐. 근데 제라드도 이 새끼들이 2014년인데 아직 2004년인 줄 알아. 2004년에 막 잘나갈 때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이스탄불 10년 전이야. 아니, 토니 크로스? 언감생심 토니 크로스를 2004년에 얘기해야지. 2014년 10년 전인데 이 새끼들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로저스가 제라드가 이렇게 뛰는데 쓰고 왔대요. 와가지고 야, 제라드 야, 토니 크로스한테 문자 좀 넣어봐. 그랬더니만 얘가 그랬더니 제라드가 이렇게 딱 쳐다본 거죠.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런 다음에 야, 이거 멍청한 짓이야. 얘기했대. 멍청한 짓이라고. 그랬더니만 저기 로저스가 대꾸를 못하고 씩 웃었대요. 멍청한 짓 자기도 안 와봐. 그리고 갔대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제라드도 주장이니까 문자를 보냈답니다. 제라드가 이미 레알 마드리드가 크로스 영입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낼 때 너무 민망했대요. 아니 이거는 그 무슨 세일즈 성공신화 아닙니까? 어느 그 가게에 들어갔지만 몇 번이나 거절당하고 정말 창피했지만 정말 그 어금니를 꺼내고 가족을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어렵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성공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발간되네. 그런 느낌인데 미쳤냐고. 근데 네. 토니 크로스가 이미 레알이랑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제라드 입장에서 너무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레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선수한테. 그러면은 제라드는 뭐 리버풀 안에서 축구 선수로서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영업 사원으로서는 영 능력이 없네. 계속 그냥 둘러보다 와. 이렇게 가니까 너무 능력이 쉽게 빠지는 네. 거지. 네. 왜 영업 사원 창피하게 만들어? 여기서 제라드가 얘기하기를 토니 크로스의 인성에 탄복했대요. 왜 얘기를 하냐?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민망하게 문자를 보냈을 때 되게 어이없을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되게 간곡하게 지금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팀이 있다. 어. 너무 제이는 고마운데 어. 아, 나는 그 팀이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어. 자기를 오히려 달래줬대요. 어허. 달래주면서 나를 바보로 안 만들었다고 어. 토니 크로스는 정말 인성 좋은 놈이라고. 아, 난 제라드 이 얘기 듣는데 짠한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어? 제라드 왔을 때 이런 네. 식으로 어? 제라드? 아, 레알 마드리드 그 옆에서 청소하는 제라드? 그러니까 그 제라드 아니 어 뭐 혹시 리버풀의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라고? 이러면서. 스티븐 제라드? 아, 지금 아유. 레알에 있는 제라드 말고 스티븐 제라드라고. 그 소사 아저씨 제라드 아니지?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인성의 탐복을 해서 제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